애타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메디는 듣지 못합니다. 그녀는 후천적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여자는 살인범에 의해 죽고 맙니다. 그녀가 듣지 못하는 것을 느낀 살인범은 유리를 두들겨 그녀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 작업합니다. 그렇게 살인범은 그녀의 집안까지 들어가 더욱더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죠. 그때 걸려오는 영상통화. 살인범은 통화 내용을 통해 그녀가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범은 메디의 핸드폰을 가져가고 그녀의 모습을 촬영해 메디에게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가 집안에 침입한 것을 감지한 메디. 빠르게 집의 문을 모두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911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살인범이 전력을 차단하고 차까지 펑크를 내버리죠. 이제는 정말 혼자뿐인 메디. 그녀는 고민 끝에 살인범과 협상을 시도해봅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메디를 가지고 놀다 죽인다는 살인범. 바깥으로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석궁에 맞아버립니다. 이때 죽은 여자를 찾으러 온 한 남자. I responded to a call. I got here, I found the place like this. There was someone inside. He came running past me, knocked me cold. I woke up without my phone, my gun. 살인범은 경찰로 둔갑하여 그를 속이려 하지만 그는 여자친구의 귀걸이를 통해 이내 그가 범죄자라는 것을 직감하죠. Oh, yeah, look at that. Jeez. 하지만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살인범에게 당하고 맙니다. It's okay, it's okay, it's okay. 마지막 힘을 다해 메디를 돕는 남자. 하지만 그녀는 갈등하게 되죠. I can't run. I can't hide. And we can't wait. You go outside, you are dead. Too many endings. They're all the same. Means there's only one ending he won't expect. 결국 메디는 살인범에 맞서 싸우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영화 허쉬는 로튼 토마토 지수 92점으로 청각장애라는 소재는 신선하지만 IMDb에서는 6.6점으로 재미면에서는 호불호가 갈린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점으로는 단 18일 만에 촬영한 저예산 공포영화라는 점이 있겠으며 짧은 촬영 기간과 예산을 감안한다면 생각보다는 잘 만든 영화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라면 청각장애라는 좋은 소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Quiet Place처럼 소리에 대한 긴장감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좀 더 스릴 넘치는 장면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되는 장면이 많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허쉬에서 좋았던 장면은 후반에 갈등하는 장면과 욕실에서 대치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주인공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진동으로써 파악하는 장면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상 무비역쟁이의 영화 소개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